네, 이제 3위가 두산 배웠어요. 사실 두산이 높낮이가 있었잖아요. 전반기 내내. 네. 세대 교체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하는 두산으로서는 유격수와 우익수 포지션에서 모두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올 시즌 유격수와 우익수 포지션에 두산은 각각 7명의 선수를 투입했지만 뚜렷한 주전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한 보강은 쉽지 않아 보이죠. 이미 내부적으로 테스트할 자원이 많기 때문인데요. 유격수는 지금 박준호 선수가 최근 1군에 콜업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 포지션은 3루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격수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죠. 우익수 포지션에는 김대한 선수가 최근 2군에 내려갔고요. 로하스 선수가 1군에 복귀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복귀가 늦어지는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는 7월 9일까지 8연승 중이지 않습니까? 이승엽 감독님이 이제는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한 순간 지금 계속 연승입니다. 이긴다면 이깁니다. 예.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참 팀이 힘들 때 그래도 양석한 양의지 선수가 맞아요. 팀을 양양. 역사를 자꾸 끌고 갔다 그러면 지금 이영수 코치를 2군에서 로하스 전담 코치를 부르면서 로하스 선수가 살아나면서 팀 전체 타선이 살아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 팀 전체가 분위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로하스 선수의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이 팀 전체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입니다. 초반에 저희가 롯데 자이언츠의 키플레이는 안건수 선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안건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금 많이 못 돌아오고 있는데, 안건수, 황성민 선수들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발 빠른 야구, 막 상대팀을 휘젓는 야구, 이런 야구를 아직까지 못함으로써 조금 느슨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황성민, 안건수 선수가 살아줘야지만 롯데 자이언츠의 뭔가 학결한 야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운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불펜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발 싸움에서 그래도 외국인 선수 번즈, 스트레일리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면서 많은 이닝으로 최소한 번즈랑 스트레일리가 나왔을 경기에는 등판했을 그래도 6이닝 정도 허리 스타트 이상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어제도 스트레일리가 4와 3분의 1이닝인가 2이닝 던지고 내려갔죠. 때는 투구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불펜의 가부와 이런 맞아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6월 이후에 롯데 팀 평균 자책점이 4.86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8위에 그쳤었거든요. 마무리 선수인 김원효 선수가 큰 부진 없이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진욱, 김상수, 구승민 등 나머지 불펜이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현재 5선발인 한현희 선수까지 불펜으로 돌렸잖아요. 일단 최준용 선수가 약 2개월 만에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롯데의 반등을 위해서 롯데 불펜진 재편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C 다이노스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NC 다이노스 어떻게 보면 초반에 저희가 하위권으로 분류를 했지만 초반에 너무 좋은 성적을 내면서 맞아요. 지금 뭐 4위도 하고 있지만 NC 다이노스의 가장 문제점은 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베테랑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줌으로써 또 밑에 있는 선수들이 기량 향상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이탈을 하면 이탈을 할수록 NC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뎁스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는 부상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6위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나성범, 김동훈 선수의 합류가 얼마나 이큰 타선에 큰 도움이 됐는지를 요즘 제가 확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나성범, 김도영 선수가 합류하면서 뭔가 타선의 물꼬가 확 트였다라고, 짜임새도 확 짜임새가 있고. 생겼다. 하지만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을 김태군이 메꿨다. 왜냐면 그쵸. 김태군이 뭔가 들어오면서, 왜냐면 나성범, 김도영이 합류하고도 팀이 좀 연패였는데, 김태곤 선수가 트레이드로 들어오면서 뭔가 부족했던 포지션을 딱 메꿔줌으로써 뭔가 팀에 이제 약점이 없어진. 그리고 선발들도 갑자기 강해졌고, 불펜들도 이상하게 서재원 코치가 들어오면서 뭔가 투수들이 좋아졌어요. 뭐,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재원 코치님 능력치도, 저 능력도 인정을 하지만, 김태곤 선수의 트레이드로 보완을 했었고, 김도영, 나성범, 그리고 부상으로 돌아온 김선빈. 모든 포지션에 지금 약점이 없는 그렇다는 그래도 느낌입니다. 1루수는 좀 아쉽지 않나요? 1루수가 지금 승리 겨도가요. 마이너스 0.16이고 또 지금 1루수 OPS도 9위에
돼 있거든요. 뭐 1루수까지 완벽하게 돌아온다고 그러면 뭐 우승팀 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전문 1루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기아 타이거즈는 작년에 너무 황대인 선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고 부상이니까. 예, 지금 부상 때문에 조금 빠져 있지만 그래도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팀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1루수는 그래도 누가 돌아가면서 보든지 간에 정말 지금 다른 포지션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지금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심재학 단장이랑 전화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네, 미국 출장 갔다가 엊그제 귀국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빡셌습니다. 네. 대체 외국인 선수 관련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미국 갈 때만 해도 투수 교체는 한 명만 생각을 네. 하고 갔던 거죠. 네. 네, 메디나 선수. 네. 교체할 생각을 하고 미국 출장을 갔다가 미국이 아니라 대만 리그에서 산체스 선수를 데려오게 됐잖아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앤더슨 선수도 좀 부진한데 이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교체를 생각을 했었고 마침 이제 파노니 선수가 정프로가 전에부터 다른 사람 몰라도 토마스 파노니 진짜 아쉽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파노니 이게 참 뭔가 서로 타이밍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기아의 권유민 팀장과 심재학 단장이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면서 여러 후보군들을 보고 있는 와중에 파노니 선수 측이랑도 이제 뭐 만남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근데 뭐 계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템포리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의사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파니 선수가 기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SNS 통해서 기아 팬들이 DM으로 막 뭘 물어볼 때 답장을 일일이 다 해줬거든요. 그럼 나 기아 가고 싶다, 막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나도 직접적으로 구단 관계자한테도 뭐 지금 여기서 콜업이 안 된다면 만약 DF로 풀린다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6월 29일 날 미러키 빅리그로 콜업이 됐잖아요. 네. 기아가 이제 나름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미러키가 7월 2일 파노니 선수를 DFA 즉 양도지명 처리하면서 기아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파노니 선수의 기아에 대한 애정이었고 어머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하긴 했죠. 기아 선발진의 가장 큰 문제가 이닝 이터의 부재였잖아요. 두 외국인 선수가 좀 많이 힘들어지면서요. 그래서 선발 그 심재학 단장은 처음에는 9위를 좀 보려고 했다가 9위보다 더 중요한 건 퀄리티 스타트 소화 능력인 거죠. 지금 공동 8위거든요. 네. 선발 투수의 퀄리티 스타트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마리오 산체스 선수가 대만 리그 그 퉁이 라이온스에서 이제 10경기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4를 기록하면서 다승과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1위였잖아요. 네. 네, 당연히 기아에서 매력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파노이 선수도 기아에서 보여줬던 그 기록들이 있는 거고 네. 또 합류했을 때 가장 뭐 적응할 기간 필요 없이 바로 소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김종욱 감독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파노이 선수 산체스 선수는 비자가 나왔는데 파노이 선수는 아직 비자 발급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서 8일 날 기아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서 공을 던져봤대요. 그래서 심재학 단장이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고 비자만 발급이 된다면 진짜 전반기가 목요일날 13일날 끝나잖아요. 네. 그 경기든 그 전 경기든 꼭 한 번은 마운드에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휴식기를 가지는 게 기아의 나름의 플랜입니다. 기아의 마운드는 어제 산체스 선수 네. 맞죠? 네. 산체스 이제 파노니 양현종 이의리 제자리에 찾아왔죠. 이제 뭐 대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팀에서 정말 만나기 싫은 팀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기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완전체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심지어 산체스 선수가 이제 KT전 처음으로 선발 등판해서 6.1이닝 2실점 1자책 5피안타 탈삼진 네. 예, 탈삼진 10개를 잡아보면서 데뷔전에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KT 벤치에서 계속 이중 킥킹 동작에 대해서 항의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마운드를 마무리하고 내려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집에서 보다가 슬라이딩 했어요. 보면 아 이게 견제할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이걸 심판진에서 지금 계속 그대로 지금 경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룰을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거니까. 있는 거기 때문에 또 KT에서도 정말 처음으로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렵겠지만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아 이 선수는 익숙해지겠죠. 그렇죠. 익숙해지겠죠. 네. 네. 네, 7위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히어로즈의 가장 좀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코너 외야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너 외야수라기보다는 정말 저는 기존의 화끈한 타격, 기동력 있는 야구를 보여줬던 키움 히어로즈가 올해는 기동력보다는 뭔가 타선에서의 엄청나게 기복이 많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작년 같은 뭔가 화끈한 야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선발진에서 뭔가 안정된 뭔가의 투구를 보이지 않으면서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지고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기가 보여주면서 정말 작년 시즌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끈기 있는 야구의 키움 히어로즈가 아닌 올해는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야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수진에서는 외국인 타자인 러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도 굉장히 크죠. 네. 네, 그게 아마 거포 타자인데 그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영종 선수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기대에 맞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이원석 선수가 처음에 트레이드 됐을 때 모습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면이 있고요. 네. 뭐 타격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이정우, 김혜성 선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타선에서 좋은 역할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없고 그때 무엇보다 삼루수 하코너 네. 서로 생각하고 있던 성성무 선수의 부진이 성성무 선수는 어느 정도 분명히 역할을 해줄 거다는 모두 기존적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못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수를 지금 기용을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1루, 3루, 외야까지 여러 선수들을 지금 기용을 하면서도 계속 테스트 중인 느낌이기 네. 때문에 이런 빨리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이 빨리 제 포지션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8위라는 순위가 좀 어색한데요. KT 위즈입니다. 정말 8위 저희가 어떻게 보면 5강 우승팀으로도 굉장히 많이 네. 뽑았던 KT 위즈인데 초반에 부상도 굉장히 많았고 팀 분위기가 좀 산만하면서 초반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하지만 6월달 들어오면서 팀이 굉장히 상승 곡선을 그렸고 하지만 초반에 최근에는 좀 연패에 또 빠지기도 하고 있는데 네. KT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강백호 선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난 큰 차이이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가 돌아와서 그 역할을 해줘야지만 박병호 선수한테 짊어진 어떤 무게감 네, 부담감이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터져버리면 KT도 언제 어느 때 또 연승을 또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KT는 빨리 강백호 선수의 복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네, 그의 하나가 이제 하주서 선수 이야기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팀 내 유망주 자원인 박정현, 이도윤과 함께 FA로 영입했던 오선진 선수가 지금 유격수를 맡고 있지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주서 선수가 7월 10일 현재 퓨처스 리그 두 경기에 나서서 11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 하주서 선수의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또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또 팬들은 찬반 양론도 굉장히 거세게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대호 선수가 지금 수비 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하지만 그래도 타격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주도 선수의 복귀 시점이 내일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1군으로 돌아오는데 팬들이 찬반 논란이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분명히 하주도 선수는 언젠가는 한 번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쵸. 정말 성숙된 정말 하주도 선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분위기 정말 좋은 한화에글스에서 꾸준히 지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한화에글스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노시안 선수가 뭐 좋은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그린들이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8대 0인가 지고 8대니까 지고 있는 상황에서 SSG네 9대 7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는다. 뭔가 팬과 선수가 뭔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 다음 경기 일요일까지 승기로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지금 하나야구 너무 재밌습니다. 네, 또 이 10위에 있는 이 삼성 라이온즈도 이 순위가 이 숫자가 정말 많이 어색합니다. 삼성의 내야진은 이제 이원석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서 오재일과 김지찬을 제외한 나머지 내야 두 자리는 이제 확실한 주전이라는 이미지가 좀 사라졌죠. 김태군 선수를 기아로 트레이드하면서 내야전 유지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좋은 활약을 펼쳤던 강한울 선수가 올 시즌 부상과 부진이 이어지면서 3루는 강한울, 유지혁, 김영훈 선수 등의 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오재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약간 약한 4주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예, 오재익 선수, 오재일에 대한 이제 백업 1루수를 발굴하는 것도 삼성의 숙제인데요. 삼성 라인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참 박진만 감독이 이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아, 올해 첫 번째 해인데 네. 정말 부상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네. 정말 주전급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다 빠지면서 그리고 좋은 성적, 결과를 못 내주면서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서 타격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네. 수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 2군에 내려가 있죠. 네. 이 부분을 좀 잡아달라고 저는 유지혁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해만큼은 작년 마무리 캠프부터 15경기 좋은 성적을 냈지만 정말 내년을 좀 더 준비하는 그런 남은 후반기의 시즌을 좀 보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보입니다. 네. 네. 아, 기아 타이거즈의 이제 복돌이가 돼버렸어요. 바로 김태구 선수인데요.